현재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 땅이 얼마 크기냐, 얼마나 할 때, 그저 2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전라남북도 만한 그런 크기다. 이렇게 하나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여러 호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약속의 땅, 혹은 뭐, 가나안 땅, 적과 흐리는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또 그런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약속의 땅이란 말은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을 기준해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것이 이제 애굽 강에서부터 우리가 애굽 강 그러면은 나일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하르라고, 나하르라는 것은 강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나칼이라는 그런 용어 쓰면 이게 그 와디를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 강은 이제 나하르 하면 애굽 강이고, 나칼 밑줄라인 그러면 이게 애굽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시내라고 보통 번역을 되는데, 그건 와디를 말해요. 그러니까 엘아리시, 현재 엘그 가자 밑에 조금 내려오게 되면 엘아리시라고 있어요. 현재 국경선이에요. 거기서부터 해서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8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조금 혼선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러니까 요새 애굽 강이라는 것이 그 나하르가 아니고 나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엘 아리시,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렇게 주어진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할 때도 남의 영토를 포함해서 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애굽의 영토가 아닌 그 나칼 밑줄 안에서부터 해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약속이 됐지만 그 땅이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여기까지 한다면 적어도 한 3,500년 이상을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 어강 또한 번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속만 했지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은 됐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주어지는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미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hope beyond라고 그랬지, 여기요? 그러니까 그 beyond hope. 그러니까 현재 그 한계를 넘어선 희망. 희망을 넘어서.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주저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분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후손 때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지. 그런 희망을 가지면 언제나 희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기독교인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말은 이제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죠. 이게 죽음은 뭐냐? 인간의 마지막 절망이 죽음이에요. 통상 이해할 때.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벗어났다는 말은 절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희망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사고 인상을 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누구한테 불평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항상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원망보다는 감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태도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조금만 뭐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누굴 저주하고 누굴 막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떤 그 죽음을 이긴 신앙이기 때문에 절대 그내 앞에 절망은 없다, 희망뿐이다 하는 그런 굳은 신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참 우리 아쉽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뭐 동료들에게나 여러분 또 자손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이 저지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나안 땅, 보통 명사로.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자연 현상을 그대로 놓고 하는 얘기예요. 자연 현상.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예,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젖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은 그 유목을 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 지역은 완전히 돌밭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다 돌이에요. 이것이 남한만 한데 요 시내 반도만 해도. 근데 이게 다 돌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돌 뺏기 없는 그런 지역을 가리켜서 젖이 흐른다 그래. 그래서 이제 겨우 어때 유목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고요. 그렇죠. 저지 꿀이 흐른다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북부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최소한 무슨 이제 뭐 야자수든지 뭐 그 타마르 같은 그런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반농농사는 없지만 반농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그 꿀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마르라고 이제 여러분 그 시럽이라는 거 있죠? 백화점 가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많이 나는 거 타마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산되는 그러니까 적과 끓이 흔다는 말은 남쪽과 사막인 남쪽과 북쪽인 뭐 조금 나아진 영토를 다 합쳐서 하는 얘기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옥토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풍토를 이제 토양을 그대로 이제 집약한 그런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가나안 사막에서 가는 사람들이 이 사막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저기 북쪽에 올라가 보니까 그래도 여기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했지만 그 말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 이스라엘 땅이라는 건 그 다윗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의 한계.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데 보았어요? 그런 용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의 한계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팔레스티안 땅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이, 지금의 가자 지역, 이, 저기, 그, 저기, 그, 가자와, 그, 다음에 요빠, 그런 이제 서대, 가이사라 빌리뽀, 그쪽 지역을 전부 다 지중해 해변을 가리켜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을 또 주전 11세기 혹은 뭐 12세기, 그, 어간을 통해서 그쪽에 정착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사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지역을 가리켜서 블레셋 땅이다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블레셋 사람 지금도 블레셋 땅이라 그러죠? 블레셋 사람. 근데 그렇게 된 것은 뭔가 하면 로마 시대의 그 이 행정구역을 이스라엘 땅의 행정구역을 나눌 때 행정구역을 10개로 나누는데 그 우리 성경에 데가볼리라는 말 나오죠. 데가볼리라는 게 10개 도시이거든요. 요새 도시의 그 거점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행정구역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그렇게 용어가 돼가지고 이제 뭐 초기에서 후세까지 현재 전해진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용어가 이제 이 지역을 가리켜 쓰는 용어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지역이 이제 누구의 땅이냐? 누구의 소유권이냐? 근데 그 이 땅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586년에 그 망하고는 그 후로 이제 뭐 역대기 쓴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있었지만 그 후로 완전히 그 지역을 쫓겨났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이제 페르사가 점령했고 또 그리스가 점령과 로마가 점령했고 그래가지고 쭉 와가지고 그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주후 이제 그 뭐 8세기라 그럴까요? 8세기로부터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차지한 사람이 저기 마음을 터키가 그 지역을 전부 다 통괄합니다. 통괄해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해서 1900 여기에 보면은 뭔가요? 1916년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영국과 전쟁해가지고
터키가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이제 뺏기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피코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무슨 것을 했는가 하면은 그 이 영국이 이 그러니까 저기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 이쪽 지역을 전부 다 그 영국이 점령하는데 그때 돈을 댔습니다.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우리가 전쟁 자금을 대니까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쪽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것에 약속한 것이 피코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17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땅을 다 차지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또 그들을 주게 되는데 그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다 이제 분배지는데 그때까지 저 지금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그쪽 지역에는 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였어요. 거기에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쪽 이제 그때서 이제 터키가 다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후세인 태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라크 또 왕을 세우고 또 요르단에도 왕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이죠. 아들들에게 세우고 해가지고 그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이 나라를 전부 다 차지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후세인 같은 이라크에 근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이제 군사정권에 들어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르단도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1948년 그때까지 결과적으로는 그 이쪽 그쪽 저기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그 영국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살던 사람은 다 요르단 사람들이죠. 요르단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해서 이제 48년에 극적으로 이제 그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지요. 그 세울 때 영국의 도보나 유엔에다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요르단하고는 완전히 또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르단은 크질 않아요. 나라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560만 뭐 얼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없어요. 생산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또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그냥 이쪽은 이제 현재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단강 이쪽은 요르단 지역이고 요게 이제 그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하다가 이제 PLO라는 그런 기구가 생겨가지고 이쪽 지역에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또 독립기구를 이제 요르단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요단강 동쪽에 사는 나라는 요르단이지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요르단에 속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세운 것이 PLO가 세우지요. 그래서 이제 한참 해다가 현재까지 가자를 중심해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쪽 지역에 아랍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1948년 그때까지 한 80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데려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700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있던 또 아랍 사람들은 자꾸 또 그만큼 이스라엘에 들어온 만큼 또 쫓겨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민족 사이에 그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막강한 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아랍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현재 그런 상태로 유지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그 48년 독립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60, 70년은 지났는데 그러니까 60년 전에 독립할 당시에는 이 주변이 전부 다 약했어요. 요르단 저기 시리아니 뭐 다 약한 나라였고 근데 지금은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또 이라크도 그렇게 됐지만 이라크도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또 한 5, 60년, 100년 후에 주변이 점점 강해지면은 자기들의 생존이 어떻게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이 사람들의 그 고민이죠 보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무슨 위험한 핵을 갖는가 그러면 가차없이 가도 다 없애버려요. 그 이라크에서 이제 그때 후세인 그때서 핵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건 비행으로 이렇게 하면은 레다에 걸린대요. 근데 그 친구들은 대각선으로 비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레다에 안 걸린대요. 근데 가서 다 그 핵무기 뭐 공장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오고 뭐 그렇게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어진 문제는 그 어떻게 앞으로 이들의 그 한 장소에 두 민족이 공존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과제예요, 보면요. 그런 것이 문제죠. 그래서 재미나는 것이 그 있는데요. 요건 그 뭐야. 부패지역 밑에 보면은 이런 그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뭐가 정의냐. 정의할 때는 강자의 발언은 항상 정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이 다 먹혀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은 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정의가 뭐냐 할 때 정의는 강자의 발언이다. 그리고 적은, 적의 적은 친구다. 그러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해방대 45년 해방되기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적대 관계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두 사람이 단짝이라고요.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국제관계에서는. 단 국가의 이익이 선행할 뿐이네요.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다만 국가의 이익이 영원할 뿐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적도 되기도 하고 친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는 뭐 관계가 적이다, 친구다 그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친구도 될 수 있고 언제나 또 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나누어 연합하고 약할 때는 연합해요. 그러나 또 뭐가 생기면은 또 분열하는 거죠. 서로 갖겠다고요. 그래서 이 국제관계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관계, 예외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큰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발언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